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공학과에서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천성문이라고 합니다. 전 전기기사 자격증은 전기공학도라면 졸업하기 전에 꼭 따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겨울학을 통해서 한 번에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해차의 난이도는 1차 시험은 평이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은 학년보다 비교적 쉬웠던 것 같습니다. 1차 필기의 전기기기 시험의 경우 이번에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지만 겨울학 인강을 통해 배운 개념들을 통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기 시험의 경우에도 관련도 문제를 충분히 풀고 강의를 꼼꼼히 들었다면 충분히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히 공부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꼭 필기를 꼬박꼬박 문제를 풀진 않았지만 매일매일 하루종일 빠짐없이 조금이라도 배우락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실기의 경우에도 배우락에서 제공하는 요약본을 주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고 강의도 매일 꼬박꼬박 듣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가장 필요한 공부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은 최현호 교수님입니다. 전기기기나 실기의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지루할 수 있는데 기본 원리를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수업해주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전공 과목에서도 배우지 못한 부분까지 알려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 결과 필기에서도 전기기기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고 실기의 시퀀스도 주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현호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전기공학에 대한 지식이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전기공학을 더 공부하고 이 길로 나아가면 있어서 전기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후배들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감사 인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겨울방학 때부터 필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필기는 쉽게 땄습니다. 필기 특성상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과목도 아니고 전 전기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서 쉽게 합격했지만 실기는 한 달 남짓한 시간에 빠듯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필기 시험이 끝나면 시험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빠져서 부러지기 쉬운데 그때 전기기사 시험은 실기 시험의 진짜임을 계속 되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가 미리 나오신 수험생 여러분들은 필기 시험 전에 미리 실기 시험 공부를 시작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